시간에는 이제 자하디드라는 건축가, 우리가 이제 동대문 DDP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디드와 슈프레마티즘, 슈프레마티즘이 절대주의라는 그 뜻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트 모던에서 화력발전소를 갖다가 미술관으로 바꾼 테이트 모던에서 2014년도에 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전시회를 보면서 건축에 대해서 하디드가 어떤 건축가인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하디드. 자, 이 테이트 모던에서 있었던 그 자하디드의 전시회 때 그때 그 테이트 토크라고 해서 전시회와 관련해서 이 하디드가 이제 이 그 대화를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러시아 그 혁명 해놓고 자하디드와 말레비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레비치, 1910년대, 20년대 러시아 그 혁명기를 살다 간 말레비치와 자하디드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자, 지금 이 전시장입니다. 자, 전시장에 가보면 하디드가 디자인한 의자 디자인, 가구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동대문 DDP의 그 유려한 선과 닮았죠. 그리고 이 전시장 벽면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저 그림이 런던에 있는 건축학교를 다닐 때 졸업작품입니다. 우리가 미술대학이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졸업하는 학기에 전시회를 해서 그 작품을 인정받아서 보통 학위를 받게 되죠. 아, 졸업작품에 저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마치 비행기가 서로 공중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하디드입니다. 자, 테이트 토크라고 해서 하디드와 슈프레마티즘, 절대주의라는 이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주 패션이 독특하죠. 하디드 본인이 디자인한 겁니다. 자, 여기서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당신의 취향과 판타지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하디드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일반 건물하고는 다릅니다. 대단히 공상과학적입니다. 동대문 DDP를 보듯이 판타지가 있다는 얘기죠. 당신의 그 판타지가 섞인 건축 디자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얘기했더니 하디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슈프레마티즘은 나한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까지도 러시아의 실험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내 몸에 그 러시아 절대주의 회화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고 그것을 건축으로 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 토크쇼를 나누는데 이제 끊임없이 강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뒤에 화면에 그림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저 PPT 화면을 보게 되면 네모난 적사각형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 말레비치가 그린 1914년도에 그린 블랙 스퀘어 검정색 사각형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그림을 우리는 슈프레마티즘 회화, 절대주의 회화라고 부르죠. 자, 또 다른 그림은 고정되어 있는 아주 평온한 정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 여러 개가 각도를 달리하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그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역시 1915년도에 제작이 됩니다. 하디드는 이러한 그림으로부터 나의 건축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절대성이라는 게 뭘까? 자, 하디드가 역시 전시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레비치가 그린 네 개의 작품이 보이게 되죠. 한결같이 구상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기하학과 색채입니다. 사각형과 색이죠. 저 그림을 왜 절대주의라고 부를까?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회화를 보면 그림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림 속에 서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12명의 제자와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예수가 갑자기 이 중에서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그 순간을 그린 겁니다. 그죠? 여기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서사를 갖다가 그 관객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작품은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현대미술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하다. 그 형식은 기하학과, 오직 색채다. 바로 이 형식이 내용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자, 그 절대, 그 슈프레마티즘이란 이 단어와 가지고 있는 절대라는 뜻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제 해마다 뭐 이렇게 그 이게 유럽에 혹은 미국의 중요한 이런 전월지가 세계를 움직이는 여인 백인 딱 이런 것들을 막 기획을 하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스타트업 라이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100명의 우먼들, 파워풀 우먼, 거기에 하디드가 꼭 들어갑니다. 자, 남성의 권력이 강한 이런 건축 세계에서 여성 건축가로서 세계적으로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하디드. 자, 하디드를 일컬을 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비범하고 찬탄을 자아나게 되는 이 하디드. 이 하디드라는 그 건축가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서 나왔을까? 남들과 수많은, 전 세계 수많은 건축가들이 있는데 그들을 물리치르고, 무찌르고 하디드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갖다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자, 거기다 또 앞에다 최상급이 붙습니다. 마스트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죠. 자, 하디드는 여기 출생연도가 나왔습니다. 1950년 10월 30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1950년대 이라크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지금은 전쟁하고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오염이 돼서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50년대만 하더라도 이 저 경제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드가 너무나 아쉽게도 2016년 65세의 나이에 플로리다에서 심장발작으로 사망을 합니다. 전성기를 누릴 때. 자, 이 하디드가 남긴 작품들이 있습니다만, 자, 이 작품의 연보를 보게 되면 비로소 세상에 자기 이름, 자기 건축을 내놓은 게 얼마 안 됩니다. 1994년 비트라 소방서를 디자인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저 비트라 소방서가 얼마만큼 충격을 주느냐.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오세훈이 이렇게 그 하디드를 지명을 해서, 물론 이 동대문 DDP 현상 설계에서 사실 2등 작품이 더 실용적이었어요. 조성룡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조성룡 건축가는 지금 선유도를 디자인한 사람이죠. 생태공원을. 더 좋았는데, 오세훈의 입장에서는 이게 빌바오가 생각나는 겁니다. 빌바오라는 도시는 이 실업자가 넘치던 도시였었는데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이상한 독창적인 형태로 미술관을 세워줌으로 해서 연간 100만 명이 찾아옵니다. 그 미술관 하나를 보게. 그래서 빌바오가 경제가 회생이 돼요. 자, 하나의 문화 마케팅을 그 시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디드의 손을 들어주죠. 물론 심사위원들이 들어줬지만, 그래서 이상한 형태의 건물이 들어선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건물이 비트라 소방서입니다. 이상하죠? 소방서가, 소방차가 들어가는 곳인데, 하늘로 15m가 콘크리트가 찌르고 있습니다. 자, 하디드입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패션 감각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디드의 자기
그 집입니다. 하디드의 어린 시절의 취미가 뭐냐? 방을 꾸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류층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노인 가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비엔나 공방을 말씀드렸죠. 했나요? 비엔나 공방에서 제작된 그러한 명품 가구들입니다. 자기 방을 꾸미고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고 자기 의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벌써 디자인에 대한 이런 감성을 어린 나이에 갖게 된 거죠. 취미가 자기 방 꾸미기입니다. 자, 여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었고 당시에 이라크에서 굉장히 그 상위 계급에 있었기 때문에 자, 해외여행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자, 물이 떨어지고 동전을 던지는 트레비 분수죠. 자, 트레비 분수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 이 어린아이. 자, 이 패션을 보세요. 그죠? 자, 인형을 들고 있는 이 모습. 어린 나이부터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러한 문화적 취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여행하면서 또 특히 바그다드에 있는 성당을 보면서 이제 건축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이 하디드는 대학을 수학과를 진학을 합니다. 전공을. 빌리투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을 전공한, 4년 동안 수학을 전공합니다. 그런데 건축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영국에 가장 진보적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AA스쿨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건축가들 중에 AA스쿨 출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AA스쿨은 대단히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그 최고의 그런 대학인데요. 거기에 진학을 해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설계한 건물이 서울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움 미술관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건축가 램 코라스입니다. 이 램 코라스가 대단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모름지기 아무래도 이 하디드가 대학 3학년 때, 4학년 때 뭔가 창의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러시아 예술에 대한 아방가르드적 취향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은데 여하튼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이 하디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1910년대, 20년대 러시아 말레비치 절대주의 회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디드가 이제 AS쿨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그 둘러싸여져 있죠. 이미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내놓기 때문에.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렛 대처입니다. 대처 수상이 AS쿨을 방문해서 하디드의 작품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이미 이 하디드는 젊었을 때부터 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작품이 바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작품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작품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러한 건축도면이 아닙니다. 건축도면은 평면도가 있고요. 인면도가 있고 단면도가 있고 투시도가 있습니다. 투시도를 보면 어떻게 건물이 들어설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디드가 그린 투시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자, 이게 투시도입니다. 이게 회화 작품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요, 홍콩에 가보면, 홍콩에 산이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질비하고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레이저 클럽을 가서 세우는 겁니다. 이 국제 현상 설계에서 하디드가 당선이 돼요. 자, 여기에 들어선 건물이 요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이상해요. 사각형이 서로 제멋대로 서로 포개져 있습니다.
이 작품. 이 당시에 이런 작품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네모 파릇한 건물. 이런 건물들이 지종을 이뤘죠. 이 건물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돼요? 당선작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디드의 작품은, 하디드는 뭐, 네임 밸류가 뭐라고 이렇게 그 별명이 붙느냐면 페이퍼 아키텍트. 종이에서만 존재하는. 너무나 실험적이어서. 자, 이 홍콩 정상의 레저 클럽을 그 만드는 현상 설계에서 1등으로 당선이 돼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만 완공이 안 되는 이러한 그 아주 이런 경우로 우리는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하죠. 자, 평면입니다. 이 건물의 전체 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자, 이 모습을 조금 다른 화면으로 보죠. 자, 홍콩 정상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직사각형으로 긴 공간에 실들이, 기능들이 쭉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선으로 막 지나가고 막 난리를 치죠. 그리고 여기에 직사각형으로 또 포개져 있고.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러시아 헤어가 이게 말레비치가 2차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하디드는 이것을 2차원으로 본 게 아니죠. 야, 이것을 하나의 건축으로 보자. 응? 그럴 때 이러한 사각형 메스들이 서로 결합된, 서로 포개져 결합된 건축물로 구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창의성이죠. 이렇게 해서 하디드가 이제 세상에 서서히 이제 진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완공이 안 됐죠. 자, 이 작품이 9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은 비트라 소방서인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작품이 평면들을 보게 되면 바로 요겁니다. 요게 바로 비트라 소방서의 그 모습인데 대단히 닮았죠. 요게 방금 전에 봤던 홍콩 정상에 세워지는 레저클럽입니다. 겹쳐져요. 여기서 실현되지 못하니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비트라 소방서를 디자인을 합니다. 자, 그럼 요 비트라 소방서가 어떻게 그 구성이 되느냐. 자, 조금 봅니다. 여기 평면들을 보면 여기 마름모꼴로 약간 평행사병형으로 된 여기가 소방차 두 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소방서, 소방관들이 옷, 라카룸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저 제멋대로 막 삐쩍삐쩍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요 건물을 이 건물이 이제 실현이 되는데요. 이 건물을, 이러한 평면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비트라 회장입니다. 비트라라는 유명한 가구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죠. 이 비트라 회장의 이름이 롤프 펠바움입니다. 자, 이 롤프 펠바움은 그야말로 선각자입니다. 이 롤프 펠바움이 페이퍼 아키텍터로 불렸던 자디디의 능력을 알아준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가구단지에 소방서가 들어섰을까? 자, 그 이유를 들어봅니다. 지금 비트라 가구단지입니다. 가구단지. 여기에 요 12번이 소방서입니다. 자, 1980년도에 이 그 저 롤프 펠바움의 아버지가 빌리 펠바움인데 바젤에서 아주 그냥 기업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구 공장을 차립니다. 바젤 근처에, 바젤에서 이제 버스를 타면 한 30분이면 이 가구 단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건축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건축 전공자 혹은 디자인 전공자 전부 다 바젤에 도착하면 이곳을 필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구 공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천에 가면 보르네오 공장 뭐 있잖아요. 아, 그거하고는 전혀, 자, 이 아버지가 물려준 가구 공장에 1980년도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바이란마이는 인구가 그다지 2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화재가 발생을 하니까, 가구 공장이니까 엄청 잘 타겠죠. 그죠? 근데
저 바젤에서 소방차가 올 때는 거의 공장이 거의 다 불이 탔습니다. 다행히 롤프 펠바움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 보험을 받아서 공장을 재건합니다. 재건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또 불 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바이란마인에는 소방서가 없으니까 아예 가구 공장에다가 소방서를 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디자인을 맡기느냐. 한 번도 완공된 건물이 없는 자하디들한테 이걸 맡긴 겁니다. 자, 롤프 펠바움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요 가구 단지를 혹시 나중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 좋은데요. 바젤에서 이렇게 이제 그 버스도 시내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로 30분만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렌트카로 여행하시게 되면 바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가구 공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요 앞에 이상한 건물이 있습니다. 요게 노출 콘크리트 돼 있어요. 노출 콘크리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안 또 다다오죠. 저 안 또 다다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회의실이 요 비틀한 회의실입니다. 컨퍼런스룸. 이 회의실이 들어섰을 때 다다오는 유럽에 알려져 있지 않았었어요. 일본에서 알려져 있는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롤프 펠바움이 다다오의 능력을 알아채갖고 다다오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설계에서 다다오가 유럽에 알려지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죠. 자, 이 롤프 펠바움은 정말 능력 있는 건축가들을 세계적인 레벨로 끌어올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옆에 아주 이상한 미술관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입니다. 롤프 펠바움은 본인이 가구 공장을 하기 때문에 취미가 뭐냐? 세계적인 가구를 수집하는 겁니다. 오래된 빈티지 가구라든지 이런 가구들을 막 수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구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미술관을 역시 유럽에 알려져 있지 않은 건축가 프랑크 게리한테 이것을 의뢰하죠. 자, 프랑크 게리가 이걸 설계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빌바오로 가죠. 빌바오 국립 미술관. 역시 캘리포니아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됩니다. 또 옆에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장작 더미를 통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비트라 하우스예요. 이 비트라 하우스는 뭐냐? 비트라에서 생산되는 가구와 조명과 모든 악세사리가 이곳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긴 하나의 주거 공간처럼, 그러니까 여기 가면 정말 좋은 명품 그 가구와 조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비트라 미술관은 물론 돈을 내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트라 공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 건축가 사나라고 있습니다. 세지마 가조와 류에 시지자. 그 다음에 요 공장은 저 파주에 가면 파주 출판문화 단지에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술관 이름이 뭐죠? 미술관을 설계한 사람은 알바로 시자죠. 이 미술관 이름이 뭐죠? 갑자기 또. 네? 자, 알바로 시자.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을 설계한 모든 건축가들이 건축계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 다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대 건축의 살아있는 박물관이죠. 그래서 다 이쪽을 여행하실 때 하루 정도 이쪽에 가셔서 이렇게 이제 이 안에는 투어도 하기도 하고 가구도 보기도 하고 건축물의 어떤 놀라운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여하튼 하디드를 알아본 롤프 펠바움에 의해서 이제 하디드는 더 이상 페이퍼 아키텍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2층에 소방관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명이 천장에 이렇게 매입되어 있는데 이 각도를 보세요. 제멋대로 흐르죠. 이 벽은 수직이 아닙니다. 비스듬해요. 난간은 날카로운 외곽을 이루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기하학을 정형 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카테시안 그리드라고 해서 모눈종이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직교자포에 충실했던 건축은 이제 그 마감하고 마감하기보다는 그곳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게 되죠. 이 건물의 별명이 돌로 맞은 번개입니다. 하늘로 번개를 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예각을 사용했을까? 자, 이 건물의 앞에 여기에 이런 그 저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실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만 여기 다리가 수직이 아니죠. 중력에 벗어나 있죠. 날카로운 각도로 운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볼프스부르크라는 독일의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바로 그 폭스바겐 공장이 있고 폭스바겐 문화센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경험을 갖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있는 볼프스부르크를 가는데 볼프스바르크 폭스바겐 공장 바로 앞에 파에너 과학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 보세요. 아주 역동적이죠. 자디대 건물이고요. 자, 놀라운 형태,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하다가 이제 2000년도가 중반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동대문 DDP처럼 이제 유려한 액상에 우리가 물방울을 갖다 딱 떨어뜨렸을 때의 그런 형태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로마는 대단히 보수적인 역사적인 도시죠. 새로운 디자인이 파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새로운 뮤지엄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작품이 역시 누구 작품? 하디드의 작품이죠. 자, 하디드는 이제 펄펄 납니다. 자, 하디드. 드디어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게 됩니다. 여성으로는 최초죠. 이제 여성도 위대한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더욱이 정통 이런 유럽 출신, 아메리칸이 아니죠. 자, 이라크 출신입니다. 자, 이 하디드가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할 때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너무 뛰어난 패션 감각을 지니고 있죠. 이 하디드가 좋아했던 패션 디자이너가 둘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미야키 이세이, 또 한 사람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디드의 패션은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 자, 하디드의 모습입니다. 자, 하디드의 보급 패션. 자, 이런 디자인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지 야마모토. 요지 야마모토의 이 패션은 신체의 곡선을 강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천으로 두른것과 같은 이러한 그 패션 감각을 내놓고 블랙이라는 이 컬러를 중시하는데 역시 하디드 본인이 디자인한 이런 디자인이 서로 그 야마모토의 디자인과 상통하면서 가끔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은 야마모토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디드는 이렇게 코스모폴리탄적인 분위기, 어렸을 때부터 익혔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한 건축가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A스쿨에서 영국의 가장 진보적인 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창의성과 또 하나 꼭 등장하는 것이 러시아의 그런 건축 철학, 예술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게 바로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죠. 자, 그래서 하디드는 그 절대주의 회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러시아 절대주의는 나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자, 이 그림을 꼭 등장을 시키죠. 이 그림의 크기가 가로, 세로 79cm입니다. 누구나 5분이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의 제목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블랙 스퀘어, 검정색
사각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을 우리는 슈프레마티즘 회화, 절대주의 회화라고 부르고, 절대주의라는 얘기는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보다도 형식이 절대우위를 차지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절대 무의 세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 사실 러시아의 그 민족은 슬라브 민족. 슬라브 민족이 갖고 있는 허무주의적인 이런 관점도 이 관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러시아의 1910년대에 등장했던 코스미즘, 우주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열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 태양만 없다고 한다면 깜깜한 이런 공간이 되겠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깜깜한 세계, 무의 세계, 여기에 대한 예찬, 우주에 대한 예찬, 이것이 담겨 있다. 자, 지금 말레피치 전시회에 보게 되면 가운데 꼭 블랙스퀘어가 이렇게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가장 말레피치가 자랑하는 작품이죠. 이 코너는 러시아 정교를 믿던 러시아 인민들이 자기 집안에다가 이 코너를 갖다가 두는 그 모티브입니다. 여기에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자, 이런 그림들이 이제 건축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자, 깜깜한. 자, 1950년대가 되면 그 미국 화단에서 생면추상이라는 그 예술의 형식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라인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인하르트가 그냥 거대한 캠퍼스를 빨간색으로 딱 칠해놓습니다. 이런 생면추상의 뿌리가 말레비치라고 볼 수 있고, 가끔 미니멀리즘을 얘기할 때 미니멀리즘의 뿌리가 어디서 내려오느냐 할 때 또 이 그 그림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자 말레비치가 이렇게 그 자기 그림을 들고 있습니다. 말레비치고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말레비치와 치열한 그러한 다툼을 벌였던 샤갈입니다. 샤갈의 부인인 벨라입니다. 조금 이따, 요거는 이따 저 관련된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죠. 1919년도에 샤갈은 자기의 고향에 학교, 미술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교장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수 말레비치와 심각한 갈등을 벌이죠. 자, 그러면 이 말레비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시미르 말레비치. 출생은 키예프죠. 우크라이나 수도. 그 당시에는 러시아였었고요. 자, 여기에 말레비치가 화구 박스를 들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미술 전공자들이, 학생들이 이 화구 박스를 많이 들고 다녔죠. 15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이 화구 박스를 사줍니다. 아, 너무나 좋아서 화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 말레비치입니다. 14살. 자, 아버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설탕 공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주로 노동자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 어렸을 때 많은 영향을 받질 못했죠. 하지만 그 화구 박스를 보고 즐거워한 이 아이가 이제 새롭게 미술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연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1904년도에 모스크바로 갑니다. 이제 그림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좀 더 넓은 세계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해서 모스크바로 떠나게 되죠. 모스크바로 떠날 때 그 자기의 그 저 짐꾸러기에는 이런 그림들이 등장해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는 인상파 화가라고, 그림이라고 얘기하죠. 인상파는 이미 1860년, 70년대에 나온 그림이죠. 이 시기는 1904년입니다. 한참 흘렀죠. 이런 그림을 그리던 이 말레비치가 어느 날 이런 그림도 그립니다. 이런 그림은 상징주의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파리 화단에서,
상징주의가 당시에 유행하게 되죠. 그 상징주의가 유행했던 것을 누구로부터 받아들였을까? 아까 말씀드린 시츠퀸으로부터 받아들였겠죠. 새로운 사조에 대해서 실험을 합니다. 자, 여기에 1907년도에 러시아에서 새로운 미술 그룹이 등장합니다. 파리에서 상징주의가 유행을 하자 푸른 장미라는 그룹이 나옵니다. 푸른 장미는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죠. 물론 최근에 와서 인공적으로 교배를 해서 만들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뭔가 이러한 비밀스러운 상징적인 이러한 예술사조가 등장을 해서 또 말레비치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마티스의 그림과 닮아 있습니다. 자, 마티스가 그린 마티스 부인입니다. 1904년도의 작품이죠. 이 그림하고 똑같죠. 말레비치가 그린 자기 자화상 마티스의 그림을 흉내낸 거죠. 이렇게 자기의 그 미술 세계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거듭해 나갑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원시주의가 유행하다 보니까 그 러시아 농민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으로도 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잔의 영향 또는 페르낭 레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인체를 원통형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도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갑자기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그림, 이 그림으로 인해서 이제 말레비치는 미술사에서 또 러시아 이 예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데요. 자, 이 건물에, 이 그림의 슈프레마티즘의 그 근원을 찾아서 또 다른 미술관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미술관에서 2017년도에 러시아 예술에 대한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한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그 전시회 제목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빅토리 오버 더 선. 요 빅토리 오버 더 선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는 태양의 승리, 글자 그대로. 그런데 태양의 정복이라는 그 말로 더 많이 번역돼서 국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정복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정복을 하자. 그 태양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한 밤의 세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태양의 정복의 그 이스라엘 미술관의 홈페이지에 가면 요게 그대로 떠 있습니다. 자, 말레비치가 그린 그림들이 쭉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태양의 정복 이 단어가 어디서 비롯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조금 이따 볼 동영상의 첫 화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13년 페트르부르크에서 카시미르 말레비치와 그 다음에 마추신과 그 다음에 크루치오니크가 그 서로 세 명이 결합이 돼서 퓨처리스트 오페라 미래주의 오페라를 만들었다. 근데 대단히 좀 어렵죠, 그죠? 자, 요 마추신은 작곡가입니다. 그 다음에 크루치니크는 바로 극본을 쓴 사람입니다. 문학가입니다. 말레비치는 무대 디자인과 그 다음에 그 오페라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상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 미래주의 오페라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 포스터를 보게 되면 빅토리 오브 더 선으로 되어 있고 퍼스트 퓨처리스트 오페라. 근데 이건 미래파라는 얘기인데 1909년 이탈리아에서 미래파가 나옵니다. 마리네티라는 사람이 미래파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래파는 속도를 예찬합니다. 자, 1900년대를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죠. 기계 문명이죠. 기계 문명의 특징은 속도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그 다음에 심지어 총구에서 탄환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죠. 그런 나머지 미래파
예술가들은 속도를 예찬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 때 전부 다 참전합니다. 스스로. 왜? 전쟁터에는 속도가 있죠. 비행기도 있고 대포도 있고. 그러다가 이탈리아 미래파 상당수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거둡니다. 그 정도로 속도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예찬이 이루어졌답니다. 자, 이 그 미래파 오페라 이걸 조금 들어볼 텐데요. 자, 이 오페라에 보면 이상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설명인데요. 2년 전, 그 1915년 상황을 그 묘사한 충격이라는 그 저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1913년 말레비치는 오페라 무대 장치와 의상을 디자인한 적이 있는데 이때의 작품이 새로운 사천 세계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암시하였다. 태양의 정복은 미하엘 마추신이 음악을 담당했고 시인 알렉세이 크루체니크가 대본을 담당했다. 크루체니크의 대본은 기존의 시를 답습하지 않았다. 자, 이 그 각본의 대본에 나오는 언어들을 보자. 이체, 대, 난리, 그루, 와우, 아우크, 뜨뜨뜨뜨뜨. 자, 이게 뭘까? 딱 다음 대사를 보자. 마라또 마치어 너도 그렇고 또또또또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옹알이라는 것처럼 짓거리는 겁니다. 미래파의 선언은 뭐냐? 기존의 구문론을 파괴하자. 기존에 있었던 형식을 파괴하자. 이탈리아에서 그걸 예측해야 되는데 그 개념을 갖다가 바로 이 러시아 예술가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페라인데 미래주의 오페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야, 여기 보게 되면 마리네티라는 이탈리아 화가, 이탈리아 시인이 쓴 겁니다. 퉁퉁.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입니다. 퉁퉁퉁퉁퉁. 근데 어떻게 돼요? 글자가 점점 좁아들죠? 속도를 가지고 있죠. 모든 그 당시의 책들이 가로 일정연하게 글씨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이탈리아 미래파의 당시에 1910년대 미래파 시인들이 쓴 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쭉 읽다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선으로 읽어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가다 보면 갑자기 글씨가 여백도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이제 그 동영상을 그 보게 될 텐데요. 그 동영상은 2015년도에 1913년도에 그 태양의 정복이라는 오페라를 재현한 겁니다. 의상은 말레비치가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무대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무대 막이 어떻게 디자인되는지 또 거기에 크루치니크가 대본을 쓴 그 대본의 어휘들이 어떤 모습인지 자 이런 모습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대를 보세요. 무대 전면. 지금 저 그 미래주의 오페라 그 봤는데요. 아까 여기 이제 나오는 그 뭐 다양한 응어리 같은 그 말을 짜움이라고 부릅니다. ZAUM 짜움이라는 그 용어 의미 없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오페라를 공연하는데 이런 오페라가 대단히 파격적이죠.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그런데 1913년이라는 그 연도는 대단히 독특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3년 여름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1913년을 가만히 보게 되면 큰 사건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페트로그라드에서 그 미래파 오페라가 그 공연이 되고요. 또 하나는 1913년 5월 18일인가요? 파리의 샹젤리제 극장에서 현대 음악의 서공으로 알리는 공연이 있었죠. 그 공연에서 관객들은 5분 만에 퇴장을 합니다. 이것은 음악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재전이죠. 모든 화음을 붕괴시키고 이 마치 기계음과 같은 첫 소절이 연주되자마자 웅성웅성대는 이 사건, 또 이 그 오페라의 이러한 형식을 무너뜨린 사건, 또 하나는 뉴욕을 다룰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913년도 뉴욕에서 그 전시된 아모리 쇼, 아모리 전시에 그 마티스 작품, 그다음에 마르셀 디샹 작품이 전시가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그 현상들이 쭉 나타났던 이 1913년도에 자,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의상은 누가 담당하느냐? 말레비치가 담당을 했죠. 자, 이 의상을 보면 뭐하고 닮았죠? 피카소의 그림하고 닮았습니다. 이체파하고 닮았습니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면 얼굴이 서로 분해된 것처럼 이 의상들을 보면 자, 그죠? 로봇처럼 마치 이런 입체적인, 입체파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바로 이제 그 말레비치가 디자인한 의상입니다. 자, 이 배경을 보세요. 배경은 우리가 이런 오페라를 하게 되면 오페라 주제와 연관된 주변의 산도 있고 어떤 그런 풍경이 있을 텐데 오직 검정색으로만 저렇게 칠해져 있죠. 근데 원래는 저 의상이고요. 원래 저 무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저 정사각형 블랙이 아니라 반으로 나눠진 요 무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것을 바로 1913년에 열린 태양의 정복이라는 그 오페라가 슈프레마티즘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서곡이 됩니다. 이때부터 말레비치는 오직 그 기하학과 색만 남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요 공연이 있고 1년 후에, 이 무대 디자인이 있고 1년 후에 바로 이 그림을 그리죠. 자, 그래서 그 러시아 미술사에서 슈프레마티즘의 발현, 시작은
태양의 정복의 무대 디자인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블랙스퀘어가 나온 이 그림은 과거의 그림과는 달리 내용보다도 형식이 우위를 갖는 이러한 완전 추상으로 나간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에서 몬드리안이 추상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어떠한 기하학의 면 분할이 있었어요. 색채의 어떤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915년도에 전시회가 하나 열립니다. 러시아에서. 전시회 이름은 0.10전입니다. 0.10전. 이게 뭐냐면 제로를 향해 나아가는 10명의 작가들이 모인 전시회라는 뜻입니다. 제로를 향하다. 형태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자, 0.10 전시회가 러시아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 말레비치는 37작품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요 37작품들이 말레비치와 관련된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관련된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미술관에 재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는 슈프레마티즘, 이런 그림을 슈프레마티즘이라고 얘기를 한다. 조금 이제 그 미술사 쪽으로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오직 내용은 사라지고 절대적으로 형태가 우위를 차지하는 이런 그림들. 그런데 이런 그림이 처음에는 정사각형으로 안정감을 갖는데 역동적이에요. 색채와 사각형들이 서로 중첩이 돼서 서로 레이어를 이루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무중력 상태에서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무중력 상태입니다. 바로 이 1910년대 러시아에서 우주론이 나옵니다. 자, 우주론과 결합이 되는데요. 자, 아주 또 중요한 작품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말레비치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블랙스퀘어도 있지만 화이트온 화이트라는 작품, 백색의 백색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백색의 캠퍼스에 사각형이 뒤틀려 있어요. 그죠? 아주 역동적이죠. 공간이 뭔가 3차원적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샤갈, 리스츠키, 말레비치. 요 사람이 1919년도에 비테부스크라는 마을에서 만납니다. 비테부스크. 자, 비테부스크 어디냐? 지금 러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키예프, 키우가 있죠. 자, 현재 전쟁터로 변한. 그런데 같이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지만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친러시아입니다, 지금. 그래서 막 벨라루스에서 회의를 갖자 막 하고 있죠. 벨라루스 북쪽에 그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는 이 지역에 비테부스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비테부스크가 바로 샤갈의 고향입니다. 샤갈이 1919년 이곳에다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이곳에다가 미술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응?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미술학교를 건립을 하게 되죠. 자, 이 비테부스크라는 마을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이 유대인들의 그 집을 토대로 해서 샤갈이 그림을 많이 그렸죠. 하늘을 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자, 이러한 마을에 꿈을 가지고 미술학교를 세웁니다. 자, 비테부스크에. 자, 그런데 이제 샤갈과 말레비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금 예고편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냥 건너뛰죠. 2017년도가 러시아 대혁명 100주년 되는 해죠. 그래서 저 서울극장인가 거기서 러시아 혁명 100주년 영화제가 열렸어요. 이때 바로 이제 샤갈과 말레비치라는 영화가 이 상영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이 내용을 보면 샤갈이 그 영화 앞부분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들판에 갑니다. 들판에 가서 학생들을 전부 다 들판에 잔디 위에 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눈을 감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눈을 감아도 바로 저 하늘을 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상상력을 북돋운다. 학생들은 모두 풀숲에 누워 하늘을 본다. 희망이 부푼 씨앗은 비테브스크를 파리처럼 만들고 싶었다. 거리 모두를 예술로 덮고 싶었다. 이런 야망이 한 사람 위에서 깨집니다. 누가 깨지느냐? 여기 말레비치가 신임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장하고 이 신임 교사하고 심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샤갈은 뛰어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말레비치는 나중에 봤으니까 열등반을 지도록 합니다. 한 학생이 막 울려고 그래요. 그림을 못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냥 원 하나 딱 그려놓고 선 하나 딱 그려놓으니까 말레비치가 옆에 와서 아우 대단한 작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은 농담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바로 샤갈은 이 작품이야말로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을 독려를 하죠. 자, 이번에는 샤갈이, 저, 말레비치가 샤갈을 가리키고 있는 그 교실을 방문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응? 아주 사실주의적인 그림이에요. 자, 그걸 보고 말레비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거 그려. 복제는 범죄이고 도둑이야. 평범하고 일상적인 건 쓰레기야. 너희들 스케치 속에서는 오직 서커스와 광대뿐이야. 검정사각형으로 봉인해야 돼. 화가는 약을 제조하는 화학자 같아야 돼. 필요한 성분만 뽑아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등반 학생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낙담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샤갈이 들어와서 너희들 왜 그래 했더니 말레비치 선생이 이랬어요 했더니 샤갈이 그냥 죽을 쌍입니다. 자, 이런 모순 속에서 이제 학생들은 점점 파격적인 그림을 지도하는 말레비치 쪽으로 전부 다 저기 배우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슈프레마티즘 하면서 막 외칩니다. 그리고 말레비치는 학교 이름도 슈프레마티즘 미술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 학교는 자기가 세웠는데 샤갈은 엄청나게 낙담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비테브스크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떠나서 파리로 넘어오게 되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영화에서 샤갈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보고 말레비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말레비치도 여기다가 작품 좀 걸어라고 샤갈이 얘기했더니 말레비치가 거절합니다. 미술관은 감옥이자 묘지입니다. 과거의 그림은 타락의 온상이요. 자, 샤갈은 심한, 그리고 샤갈이 떠난 이 비테브스크의 곳곳에 슈프레마티즘의 디자인의 이런 그 이미지들이 온 도시를 자극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한 2013년도인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샤갈전이 열렸습니다. 그때 샤갈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유대인 극장이라는 작품이 2층에 전시가 됐습니다. 그 장면인데요. 자, 이 유대인 극장입니다. 서커스 하는 이런 배우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유심히 볼 것은 여기에 있는 요 코너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요 그림입니다. 여기에 모자를 쓰고 있는 이 남자한테 구두발로 탁 그냥 입에다가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말레비치고 이 구두발은 샤갈의 구두발입니다. 얼마나 그 원통했으면 그림을 통해서 샤갈한테 이렇게 말레비치한테 복수를 할까? 그만큼 구상회화와 추상회화 사이에 갈등이 심했다는 얘기죠. 자, 말레비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죠. 말레비치가 학생, 지금 여기 있는 말레비치입니다. 수많은 학생들로 둘러싸여 있죠. 도시 전체가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로 가득합니다. 자, 이제 말레비치가 환호를 지르고 있죠. 자, 이렇게 건물의 전면에도, 그 다음에 이 열차 앞에 벽면에도 슈프레마티즘 회화가 장악을 하고
당시에 비테부스크에 있는 버스에도 이와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테부스크에서는 버스에 오늘날 이러한 과거의 모습들을 재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다는 얘기죠. 자, 가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이 절대주의 회화의 모티브를 삼아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벽면에다 그래픽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좀 뒤에 많이 남았는데요. 35분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